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이제 안 할래. 아 너무 힘들어 뒤다 진짜. 내가 뒤에서 뭐 했다는 걸 알면 죽일란 알아들었나.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 하면 안 된다. 8명 컷오프 시켜라. 이렇게 됐어요.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. 또 너무 떨어갖고. 예,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김진태가 몇 군데 알았어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야.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요.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. 네 문제는. 그래가 내한테 나온 거야. 아 너무 뒤다 진짜. 진짜 김진태 너무 뒤다. 아 김진태 막 아까 진짜 울면서 막 진짜. 아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이 그래. 그러면서 막 기다리면서 막 근데 어딨어. 아까 떨면서 막 들어오는데 사람이 덜덜덜덜덜덜 하대. 김진태 얘기하던가? 밤 12시에 또 엎었어, 내가. 대통령이 뭐세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, 아니,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. 정권 초기인데.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.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.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어.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. 어제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김진태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.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. 참네. 아니 쟤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중심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. 고생하셨습니다. 강원도 가서 이제 뭐 밥을 굶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고맙지. 네. 도와주는데 당선되면 그렇죠. 보통 사람들 가서 뭐 고맙지. 네. 도와준 보람이 있잖아. 맞습니다. 지방 공천 때싹다그 공천 안 줘요. 다 친박들 다 내치거든. 준서위가 되면 그 사람들을 유임시킨다고. 꿈을 간단하게 유난하게 대통령님, 제가 대통령으로서 출석했는데 제 꿈이 도지사입니다. 제 마지막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. 이리 나오지. 그리고 김진태하고 다 날아갑니다. 어제 김진태 전화 와서 한 25분 길게 좀 통화를 했어요. 그래 김진태가 어제 요 왔잖아. 다 명대표님 뜻대로 저도 되고 박안수도 되고 다 보내준다고 해서. 유정복이가 친박인데 윤핵관들이 좋아갔어. 오세훈이 지가 잘났는데 윤핵관 말 들어 안 들어. 김영환이는 사무실도 못 갔어. 쫓겨났어.